수메르 신화와 외계인 창조설은 인류 기원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로 고대 문명과 현대 상상력이 결합된 독특한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이 주제는 특히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아눈나키, 아눈나키라는 신적인 존재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그들이 인류의 창조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눈나키와 인류 창조, 외계인 기원의 신화.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지구에 방문한 외계 생명체로 주된 목적은 지구의 금을 채굴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독한 작업 환경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아눈나키는 자신들의 유전자를 이용해 인간을 창조했다는 설이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저술가에 의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시친은 수메르 점토판의 기록을 해석하여 아눈나키가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류를 탄생시켰으며 이를 통해 인간에게 문명과 지식을 전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카리아 시친의 해석과 주장. 시친은 수메르 신화와 점토판 기록을 바탕으로 아눈나키가 지구 밖에서 온 고등 생명체이며 이들이 12번째 행성인 니비루에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눈나키가 지구에서 금을 채굴하기 위해 노동력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DNA를 인간의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와 결합하여 현대 인류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시친은 아눈나키가 인류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그 과정에서 신화와 종교가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주장과 근거. 수메르 점토판. 시친은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아눈나키의 존재와 그들의 활동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기록들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기술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 피라미드나 스톤헨지와 같은 고대 문명의 건축물들은 당시 인류의 기술 수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계인의 개입을 암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상징. 여러 문화권의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들이 실제로는 외계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화들이 외계인의 활동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판과 논쟁. 그러나 시친의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첫째, 그의 주장은 과학적 증거보다는 고대 문헌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유전자 조작이나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둘째, 수메르 점토판의 내용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시친의 해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기원에 대한 현대 과학적 설명과도 상충되는데 인류의 진화는 자연 선택과 같은 과정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과학계의 일반적인 합의입니다. 결론, 신화와 상상력의 경계. 수메르 신화와 외계인 창조설은 흥미롭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주제지만 이를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신화와 과학의 경계를 탐구하며 인류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력적인 소재로 작용합니다. 비록 시친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고대 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인간이 자신의 기원에 대해 질문을 던지도록 자극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합니다. 수메르 신화와 외계인 창조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비판적 사고와 열린 마음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